오전 예배부터 할게요. 사랑하셔서 아까 했으니까 사랑하셔서 넘어가고요. 호산나. 호산나. 여기 나에게 힘 주시네. 그러니까 여기는 끊는 게 있는데 거의 연결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주님을 볼 때 너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수연자매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여기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와 준 분을 내가 반겨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산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이제 걸어가시기에 우리 위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이렇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호산나를 외쳐야겠죠. 평소에 이제 호산나 외치는 거랑 또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 호산나는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왕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찬양 중에 주께 드린 원드 드린 마음 당 기도 들으소서. 태양자매 어떤 느낌이에요? 간절해? 네, 간절함. 또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아.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한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듣지 못한 거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한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 걸 맞이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셨다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구원의 시간들을 기다린 것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오셨구나.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함 플러스 응답을 들은 거지. 응답을 확인한 거야. 아,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소서가 아니라 들으시는 그것도 있죠. 들으소서도 있지만 아 들으셨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감정. 그래서 들으소서가 간절함 플러스 뭔가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격. 아, 우리 기도 헛된 것 아니었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셨고 그 기도가 응답됐어 라는 내용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주의 나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오케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왜냐면 지금 이걸 짧게 하면 주님을 볼 때 이렇게 되면은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까지 이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여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볼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외칠 때 속으로는 구원하소서 호사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가사를 바꿔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호산나 이러니까 아 이렇게 소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원하소서 이거잖아요. 호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 호산나 호산나 이것과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뭔가 이게 주문처럼 호산나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이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이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놓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산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지금 양 드리며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이렇게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이제 그 어디였죠? 내가 얘기한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면 이게 뭔가 뭐랄까 가사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급 감정이에요. 찬양 드리며가 되면 안 돼서. 가사의 내용과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좋냐면 읽어봐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소리, 그러니까 멜로디에 얹어지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창조자,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고백이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나의 필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 그치,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와 뜻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창조자면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원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자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의미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나의 구원자면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끌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다. 나의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와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치료해 주세요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주님이 나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겠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다 표현되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노래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 이게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게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그것을 같이 기뻐하기 원한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되게 뭐랄까 이 내용도 되게 큰 어떤 하나님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가사 중에 어떤 한 가사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치료자에 막 이거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선한 복지 막 이렇게 했지만 내용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넘어갈게요. 네. 그 사랑도 넘어가고 오 찬양으로 가볼까요? 아,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있네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하셨네. 십자가에서 하셨네. 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고백이에요 내용은. 근데 고백인데 이걸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인데 이게 전체 내용이 결단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신 주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님은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거는 뭐랄까 앞으로도 있지만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신, 빈잔을 채우신 주님을 의지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이 존귀한 이름이다. 그냥 그거 고백하면 끝나는 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전하겠다. 전하겠다. 또? 어린 양 찬양. 찬양하겠다.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신 거잖아.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날 위에 죽으신 어린 양의 하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살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내가 그것, 주님이 나를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어. 죄를 사하셨어. 그러면은 나는 다시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걸 믿으면, 믿으면 그런 거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난 부족해요. 근데 나는 어린 양의 존귀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겠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존귀한 이름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다. 내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존귀한 이름입니다가 아니라
그 존귀한 이름을 내 삶에 모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가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와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 그것에 대하여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보배와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요. 그러니까 주나의 모든 것,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과 결단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사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봐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고백할까요? 크게 경험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까요? 그런 거예요. 평소에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막 몸부림쳐. 그리고 주님 곁에서 항상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힘쓰고. 물론 그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랑 진짜 쓰레기같이 살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정말 열심히 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냥 주님이 그냥 갖다 쳐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끌어오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이 사람은 감사와 감격이 아까 말한 사람도 사랑을 경험하겠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랑과 그 은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Here
I am again. 그러니까 이건 맨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없었던 나를 다시 주님이 again 새 나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새 나를 허락하셨다 이거거든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새 나를 주신 거.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할 때 새 나를 주실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인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나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시거나 나를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득 이렇게 안 하겠죠.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여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 거 있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은혜. 수많은 멜로디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대시원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나여
함께 소리 높여서 주행하신 리듬은 있지만 일들 찬양해 우리 함께 따라라 우리 함께 두대 소리 높여서 따라 주행하신 노래는 기어바고 띠리리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앞에 살짝 이렇게 끊어줘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아니라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도 없는 사람. 근데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하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이런 느낌이니까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런 주님을 그런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주님 제 마음을 계속 좀 살펴주세요 제 마음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혹시 좀 너무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좀 제 어두운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좀 때려주시고 자신감 없어 하면 주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이것도 사실은 간구인 거예요.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오늘도 나 그 사랑으로 살고 싶어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결단이지만 이 사람의 지금 자세를 보면 이게 간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고백이나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없는 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세요.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자라가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오케이.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과 삶을 기대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나는 자기한테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나에 대해 기대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에 대해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고 하시면 따라가 볼게요. 내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따라가겠습니다요.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렇게 하고 간주 나오죠. 간주 나오고 다시 모든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는 여기서 키워볼 거예요. 2절 할 때 2절에서 다시 올라가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사랑이 뭔가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이 되니까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감사하네가 좀 더 강조가 되게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되리라 이렇게.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삼드릴이 빨리 한번 해봐요. 조금만 해볼게요. 네. 처음에는 저 혼자 들어갔는데 지금 같이 부르세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문제 소망 여기도 끌어내리고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 없는 주님
할게요. 엔딩 할 때도 내 삶 들이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은 G로 해서 그나마 좀 여유로울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